보시죠. 책으로는 이제 355쪽입니다. 355쪽. 이제 설계도 확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신청 통해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강의노트 보시고요.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40쪽 있습니다. 40쪽에 3-18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40쪽, 3-18. 그니까, 감정평가, 분양공고, 분양신청, 이구요. 표가 옆으로 여섯 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정해졌고, 다섯 번째 칸, 세 번째 계획, 환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니까, 첫 번째 칸이요. 설계도,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죠. 거기서, 120채를 쓴다고 치죠. 보겠습니다. 7번이요. 아까, 정비구역, 땅 정해졌을 때, 재개발, 50명, 50명, 100명이 있었다고 치죠. 100명이 있었다고 지금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에서 그것보다는 더 지어야죠. 그래서 120채를 짓겠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20채를 짓겠다고 정해졌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부분 모델하우스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사람들 가서, 아, 이제 어느 평이 어떻게 나오는 거구나. 또 이제 일반 분양분 할 사람들 대비해서 모델하우스도 짓고, 또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돈을 또 보면 빼먹을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상가 건물이요. 한층 평당 건축비 330만 원입니다. 내가 직접 자재 관리하면 300만 원이면 다 되고요. 그냥 아마 네 마음대로 지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지어. 그러니까 뭐 돈은 원 없이 줄게. 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모델하우스 하나 지은 게 있어요. 평당 건축비 1억이요. 그러니까 120평짜리를 지었습니다. 120평짜리 건축비 1억씩이었다고요. 그건 120억짜리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뭐 18개의 도금을 한 모양이죠. 몇 달 쓰고 버려요? 석 달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20평짜리 가금을 짓는데 그러니까 동네 건축업자들한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1억은 1억까지 들어요? 1억도 안 됩니다. 뭐 아무튼 뭐 내가 어떻게 지어줄게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아무튼 뭐 많이 잡아서 1억이라 하더라도 119억은 뭐 어디론가 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지어요? 아니죠. 다 조합해서 빼는 거죠. 뭐 조합돈들 뭐 아까 뭐 몇천억을 번다면서요. 뭔 걱정이에요. 돈은 걱정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죠. 뭐 돈 그러니까 이루 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모델하우스도 짓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조합원 100명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120일 안에 100명에게 이제 우리 동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지었고 이제 분양신청 받습니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뭐 80명은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지난주에 환지에서도 그러니까 과소토지 환지 부지장 어느 선이 안 되면 색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지금한 땅 가진 사람 뭐 아주 싼 그러니까 허름한 건물 가진 사람까지 다 새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재개발 80명이 한 개씩 80개 신청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80개 신청했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은 거죠. 일반 분양에서 뭐 덤터기 씌워서 팔고 떼돈을 벌게 됐겠죠.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몇 개 신청했다고요? 80개.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80개를 뭐라고 할 거고요? 분양설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아지겠죠? 여기는 삼계탕계죠? 분양설계 30개, 80개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내용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중에서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도 준다.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들도 포함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짚었으니까 짚고 가죠. 그러니까 다음 41쪽이요. 가이노트 41쪽에 3-19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환지하고 숫자 똑같이 해놨어요. 뭐 저놈 창의력이 떨어져서 그 숫자도 못 바꾼 내가 아니라 억지로 숫자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선 안에요. 그러니까 굵은 선 안에 내용은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는 걸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는데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업하니까 사업 그러니까 절차는 좀 나중이고요. 그러니까 A, B, C, 101번, 10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디 주겠다. 애한테 1, 2, 3, 4, 5, 6, 1블럭, 2블럭, 4블럭 땅 각각을 준다. 101번, 103번, 135번 땅 갖고 있었고 등등등
A한테는 1블럭에 4번 땅, B한테는 1, 2, 3, 4, 4블럭에 15번 땅, C는 2블럭,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겠죠.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주겠다는 거죠. 전체 몇 개를 짓는다고요? 여기서 120개를 짓는다고요. 조합원에게 몇 개를 주고요? 80개를 주는 거죠. 80개.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개예요? 40개가 남은 거죠. 40개는 일반 분양하고 공적인 땅으로 쓴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전체 어떻게 배분한다. 다 됐죠. 그래서 뭔가 뭐 내용 아시면 됐고 뭐 소련 말이야 이거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들어갑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전부 철거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환권, 기타 권리도 다 넘어가니까 2번 종전에 그러니까 기타 권리 뭐가 있었는지 다 써놔야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기타 권리 중에서 특히 뭐 잘 써놓으라고요. 임차권 잘 써놓으라고요. 이런 정비사업에서 가장 약자 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임차권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농협에서 A한테 5천만 원 빌려줬다고요. 등기부에 5천만 원 써져 있죠. A가 사업 끝나고서 새 땅 받습니다. 5천만 원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A한테 5천만 원 받으면 되죠. 안 갚으면 뭐 하면 되고요. 경매 집어넣어서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이 아무 문제 없죠. 임차권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가 2월 10일이었죠. 그러니까 2월 10일이 딱 9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용산에서 6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뭐 그 재개발 재건축 앞두고 항의하시다가 옥상에 올라가 본 5분 남일당 건물에서요. 진압경찰 1명에서 6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주변에 계속 있었던 거였죠. 용산개발, 단군일의 최대 개발이요. 건설회사 이익 얼마요? 80조요. 80조 이익을 벌어야죠. 80조, 그냥 뭉탱이로 들어와요. 거기도 핏땀 흘려서 80조를 버는 거죠. 아주 고생고생을 해서 80조를 버는 겁니다. 그 동네 어떤 사람이요? A 소유자가 있습니다. B 임차인이 있고요. 그때 뭐, 신문에 매번 그 비슷한 사례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요. 그 가게 빌려서 치맥집을 엽니다. 권리금 2억 주고 들어가세요. 인테리 비용 1억 5천 들었어요.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게들에서 보증금 많이 받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월세 쬐끔 받나요? 보증금 찌끔 받고 월세를 많이 받나요? 월세를 많이 받죠.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요. 그다음에 월 30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게 연지 4달 됐어요. 4달 됐는데 저쪽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가랍니다. 80조를 벌어야죠. 80조 벌려면 그쪽도 고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그러세요. 이 사람에게 돈 줘서 내보내는데 권리금 쳐주나요? 안 쳐주죠. 인테리어 비용 쳐주나요? 안 쳐주죠. 건설에서 하는 얘기는 뭐고요? 이거 철거 비용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맙게 알아. 그런 거죠. 이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은 줄게 2천만 원 이건 당연히 줘야 될 돈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동안 뭐 고생 많았는데 이제 월세 안 내도 되겠네. 2천만 원에다가 이사비 300만 원 영업보상비 200만 원 2,500만 원 주고 나가랍니다. 지금 4달 돼서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양념반 프라이드반 주문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7천 들여서 가게 연지 4달 됐어요. 2,500 받고 나오실래요? 누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옥상까지 올라간 거기 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시공자가 있잖아요. 시행자는 누구예요? 시행자는 조합이고 그다음에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가 있잖아요. 시행자 건설사들인데 이쪽에서는 아무튼 시행자 아니라 시공자요. 아무튼 뭐 조합도 얘기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얘기 좀 하자.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2년 계약이고 2년 계약이 다 마무리됐으면 어느 정도를 벌었을 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벌었을 테고 그중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만 가기를 해도 어느 정도는 될 건데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나가지. 그건 꿈이고 당신의 꿈이었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누가 이 사람은 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은 벌 거라고 주장을 하겠죠.
건설회사는 뭐라고 할 거고요? 아, 그게 당신 꿈이고. 아, 로또 사지 그랬어. 로또 사면 될 것 같은데. 500만 원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 2,500만 원. 나가시면, 나가, 2,500만 원. 기르면, 이사비도 안 받고 그냥 2,000만 원 받고 나가시든지. 뭐 이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갈등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임차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써놔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요. 새 토지 건축물 누구누구한테 어디 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분양 대상자. 다음에 5번. 새 토지, 새 아파트 값이 얼마다. 그래서 분양 예정. 재지 건축물의 가격. OX. X인 거죠. 아직 사업하기 전이잖아요. 사업하기 전이니까 모래가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격 X 뭐고요? 예정가 추산액이죠. 여기 뭐 말 많습니다만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 빼준다고요. 80개가 뭐고요? 분양 설계. 다음에 40개 팔아서 일반 분양분 들어오죠. 이제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보류지.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중에 조합원들은 언제 얼마쯤 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집니다. 이쯤 이 네 번째 덩어리요. 들으시면 아시고 여기만 좀 껄끄러운 거고 앞에 세 덩어리는 뻔한 얘기죠.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어디에 준다? 80개 준다? 40개 빠진다. 분양 예정. 아직은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을 정할 수 없죠. 추산액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책에 표시하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에 355쪽이요. 355쪽에 제4관, 제1항, 네모 1번, 양괄호 1번, 분양통지 공고가 있고요.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표시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표시요.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괄호 넘어서부터, 아이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새 책이 나오겠네요. 새 책 나오는 거 보도록 하시고, 날짜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바뀌었고요. 예,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날짜가 돼 있는데, 날짜야.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새 책 나오면, 이것도 새 책이긴 한데, 이 책 나온 뒤로, 2월 9일에 완전 다 바뀌었다고요. 2월 9일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놔두시고, 다음 장 가시죠. 한 장 넘어와서, 358쪽이요. 358쪽에, 네모 2번, 관리처분계 있습니다. 관리처분계, 양괄 1번, 본문,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구수 등의 인가 표시요.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뒷내용 나중에 보시고 관리처분계획 써서 인가를 받는다. 박스에 1번 분양설계 표시요. 분양설계 2번 분양대상자 표시요.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3번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표시요. 분양예정 대지건 주문의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4번,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 표시요,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사처분 방법. 그 중에 넷째 줄 내려와세요. 갑은 일반 분양분, 표시요, 일반 분양분. 그 다음에 숫자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건 주문 명세, 표시요, 명세.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표시요, 가격. 6번, 정비사업비, 표시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괄호 넘어선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표시요, 조합원 분담, 규모와 분담 시기. 7번, 분양대상자의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권 주문에 관한 소유권 외의권리, 표시요, 소유권 외의권리, 명세. 8번,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그래서 8번 끝에다가 임차권 쓰시고요. 임차권이겠죠. 됐습니다. 그쪽 쓰는 말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칠판이요. 딱 이거였다고요. 칠판이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 준다? 80개 뺀다. 40개 남았다. 끝. 이게 답니다. 다시 앞쪽이요. 358쪽에 작은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이 있었죠. 그 위에다 그 글자 2배 크기로 가격 X 분양 예정, 대지건 주문의 가격은 아직 정할 수가 없죠. 사업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가격 X, 추산액이고,
그러니까 4번은 보류지 표시했고 가번에 일반 분양분 표시했죠. 더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다 했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환지를 봤었죠. 그러니까 환지에서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땅 이사부로 해서 그러니까 이만큼은 묶어놔야 된다. 보류지였죠. 그러니까 보류지에 뭐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공공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죠. 그 채비지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류지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있죠.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이거 새 아파트 조합원이 3억씩 가져가면 일반 분양분 6억씩 판다고요. 두구빼기 덤태기 씌워서 팔고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쓰고 남은 것도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그게 평균 9억씩 가져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있죠. 그거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여기 있는 채비지나 여기 있는 일반 분양분이나 내용은 지금 똑같은 거죠. 뭐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고요. 글자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글자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 팔아서 사업한다. 그 돈 갖고 사업한다. 그다음에 그 아파트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됐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 다 드렸던 거고요. 다음 쪽에 세부적인 사항들 다 생략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360쪽 다음 장이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종전 표시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표시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표시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첫째 줄에 종합적으로 고려 그 위로 화살표 뽑아세요. 가격 쓰시고요. 가격 뽑으면 끝이죠. 출발이요. 그래서 옛날 토지건축물 어땠었는지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뽑으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가격 그 순서대로 뭐 하는 거고요. 분양신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가격을 뽑는다고요. 요 가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이것저것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걸로 끝이라고요. 됐습니다. 가격 매기면 뭐예요? 철거하는 거죠. 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네 그렇고요. 됐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은 넓이거나 좁혀 대지건축물이 적정규모 표시요.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2번 이대로만 써져 있으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칠판이요. 옛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너는 땅 갖고 있으니까 그건 적정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너는 초가집 갖고 있었으니까 적정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적정 규모는 어디에 다 정해져 있고요. 이 설계도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환지하고 똑같다고요. 설계도에서 땅 반짝반짝하게 선 그어놨죠.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가 정해졌죠. 그래서 적정 규모 땅 몇 제곱미터로 나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4,000, 2,000, 1,000, 400, 200, 그러니까 땅 반듯반듯하게 선거놓고 몇 평짜리 몇 채를 지을지는 적정 규모는 다 이미 어디에 정해져 있고요. 설계도에 정해져 있죠. 정해진 설계도에, 그러니까 뭐요, 감정평가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쭉 100명 들어가세요. 100명 줄 서서, 모델업소 안에 들어가서, 나는 요거, 순서대로 찍어 나가는 거라고요. 분양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너무 좁은 표시요.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 표시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지난주에 과수가 환지에서도 아주 작은 땅은 새 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아주 작은 땅 아니면 아주 그 돈이 안 되는 초가집. 물론 이제 초가집도 땅이 엄청 컸으면 돈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값이 작은 건축물 거기다 새 땅을 줄 수가 없죠. 돈 줘서 내보내고요. 뭐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무슨 냄새요? 투기 냄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냄새 그러니까 투기 X 써주시고요. 잘 쓰고 있다가 정비구역 지정됐더니 그 다음에 쪼갰어요. 투기꾼이죠. 돈 줘서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2번은 그 지금 보셨던 2번은 적정 규모는 설계도에 정해져 있다는 거고 3번은
투기꾼이나 아니면 너무 작은 사람에게는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막 실제로 글자를 막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그렇게 글자를 외우라고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도 동영상 지금도 계속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어떻게 좁대요? 읽었던 2번은요? 지나치게 좁고요. 3번은 어떻게 좁대요? 너무 좁대요. 그래서 막 그걸 이제 막 설명을 해요. 2번은 지나치게 좁은 거고요. 그러니까 3번은 너무 좁대요. 무슨 차이예요? 아무튼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2번은 지나치게 좁고 3번은 너무 좁아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대요.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는 지나치게 좁고 여기는 너무 좁대요. 아무튼 그런 개그 콘서트도 있고요. 예, 네, 좋습니다. 개그 콘서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제2생산 유해를 방지해서 토지 표시험,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좋죠, 죽을 때요.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울어진 사선 그고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그러니까 토지를,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아니면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 표시요.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주를 교부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게 법조문이긴 한데 법조문에 한 문구가 뭉탱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색하게 된 겁니다. 뭐 당연히 다음 법 개정 때 그 문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4번에다가 4번 그냥 요겁니다. 환권 뭐예요?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죠. 근데 건축물 대신에 받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받는 겁니다. 4번 언저리에다가 세 줄이요. 그러니까 환권에서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뭘 준다고요?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아 나는 안 받으란다. 또 아니면 작거나 그러면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죠. 그냥 환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환권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둘째 줄이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한 토지를 맞춰주거나 그 다음에 가름해서 땅대 토지 건축물 대신에 가름해서 보상 돈 줘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거기 문구가 뭐라고 들을지는 아직까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그 문구를 지금 뭐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끼워 넣을 수는 없고 뭐 해봤자 뻔한 얘기라고요. 예, 이제 그냥 환권입니다. 환권 중에 요 그림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분양 설계 표시요. 분양 설계. 5번 앞에다 몇 개요? 80개 쓰시고요. 그러니까 10월 때까지 계속 이 자리는 80개 분양 설계 갈 겁니다. 그러니까 80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 표시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출입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110개 짓겠다고요. 100명한테 얘기했습니다. 80명이 신청하는지, 79명이 신청하는지 언제 알아요? 신청 기간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신청 기간이 끝나야 80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앞에다가 주택 쓰시고요. 그러니까 뭐 6번 이제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6번 주택 7번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1세대 또는 1명 표시요. 그러니까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표시요. 1주택을 공급하고 기준선 사선 거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그러니까 1주택 또는 1토지 표시요.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 표시요. 1주택만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이 기본이죠. 몇 채 주는 게 원칙이요? 한 채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 단어들이 약간 좀 뭐 재미없게 빡빡하게 써져 있어갖고 읽으려면 막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몇 쪽이죠? 360쪽이죠. 360쪽 제일 아래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붙일 게 있을 거니까 360쪽 제일 위에다 다음 두 줄을 쓰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번이었습니다. 6번이요. 제일 위에다 두 줄이요. 6번. 지금 6번을 지금 풀어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인이 10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몇 채를 주고요. 한 채를 주고 그러니까 10인이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몇 채를 주고요. 한 채를 준다고요.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죠. 한 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땅 10개, 건물 10개, 100개 갖고 있어봤자 몇 채 주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10사람이 됐든 480명이 됐든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면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저는 자리가 좁을까 봐서 360쪽 제일 위에다 쓰자고 말씀드렸어요. 예, 아무튼 알아서 쓰시고요. 그러면 6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합니다. 아무튼 한 채 한 채라고요.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도 한 채. 한 채를 별 장난을 다 해놔도 한 채인 거죠. 7번요. 위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각각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번은 넘어가시고 나번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되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방괄 1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되죠.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되죠.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두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만은 나중에 읽겠다고요. 나중에 읽어야죠. 주택법 보고 나중에 와야 됩니다. 방괄호 2번. 근로자, 표시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표시요.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방괄호 3번. 뭐 다 밑줄이요. 다 표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다 표시하시고, 끝에 괄호 공적 주체 쓰시고요. 공법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국가, 지방, 공기업, 공적 주체입니다. 다는 나중에 보시고 제일 아래 라요. 라.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 표시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표시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만은 역시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건 뭐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그냥 바글바글 지어 그것만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메모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서울 위로 의정부, 그다음에 아래로 수원 성남까지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바글바글 지역이요. 그렇지 않아도 바글바글 하니까 더 이상 바글바글 들어오지 말라고요. 과밀 더 이상 과밀 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요.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럼 과밀 억제 권역 뭐 대표적인 예로 여기는 이제 대학교를 못 짓죠.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못 짓고 여기 있던 대학교들 나가기만 한다고 그러면 막 떼돈을 줘요. 떼돈을 줍니다. 그래서 뭐 용인, 천안, 평택 뭐 이런 데들 뭐 대학교들 엄청 내려왔죠. 그다음에 뭐 좀 위로 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금 7번에 나였죠. 7번에 나에서요. 번호들이 참 방괄호 1, 2, 3이죠.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재건축은 10개 갖고 있으면 몇 채요? 10채인 거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두 번째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가 있잖아요. 숙소 기숙사. 대한민국 경제발전. 여기서 공장 사무실 돌아가야죠. 일하시는 분들 주무셔야죠. 그 집은 그 10채 갖고 있으면 10채는 나와야 되죠. 3번 공적 주체가 있죠. 공적 주체는 공적 활동하는 거니까 10채 갖고 있었으면 10채를 가져가야 그 공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뭐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재건축 기본이 몇 채라고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5채 갖고 있으면 5채,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아가는 거죠. 저 아래요. 제일 아래줄 라. 라. 바글바글 지역이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이니까 욕심부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밀 억제 권역, 여기에서 3채 받았으면 꾸리꾸리 아파트 하나가 44억인데 80억짜리 3채 가졌으면 됐죠.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라고요. 과밀 억제 권역 재건축 세채까지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됐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쭉 넘어오셔서 책에 374쪽이요. 374쪽은 표시고 그 다음에 강의노트 41쪽 보시죠. 41쪽에 3-21입니다. 41쪽에 3-21. 네, 사업은 멋대로 하고요.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죠. 설계도대로 공사 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정해진 대로 넘겨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뭐 101, 옛날 101번, 123번, 135번 막 지금 막 엉망진창 빗줄 빼뚤 우죽순 빈자리 있는 대로 막 꽂아놓으면서 건물들이 생겼잖아요. 땅 지번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철거해서 가니까 깔끔하게 그러니까 지적도 새로 만들고요. 사업 끝났으면 그러니까 새 지적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A한테 그러니까 뭐 4번 C에게 삼복지로 그러니까 B에게 15번 땅 주기로 했다. 모르고 있다. 이제 알아요. 이미 사업하기 전에 세 번째 계획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무 얘기 없고요.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넘겨주면 되죠. 사업 다 끝났으니까 A, B, C에게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오뚜께 넘겨준다고요? 고시 하면 넘어가죠. 지난주에 환지처분 공고 하면 넘어가고 소유권 이전 고시 하면 넘어가고 발표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발표하면 넘어간다고요. 언제 넘어간다고요?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밤 12시 넘어갑니다. 자동방으로 물건변 됐고 처분을 위해서라도 뭐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등기는 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맞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42쪽에 3-22형 그러니까 청산금 그러니까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입니다. 그러니까 출판 보시죠.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A가 아니 뭐 C로 하죠. 그러니까 C가 옛날 집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 135번 그러니까 종전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그래서 C가 갖고 있던 집 그러니까 103억이다. 그러니까 C에게 307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07호 5억이다. OX X이죠. 5억쯤 될 걸인 거죠. 그러니까 5억쯤 될 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사업 끝나서 그러니까 밤 12시 다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9억이 확정됩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9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가격 얼마요? 그러니까 3억. 새 아파트 가격 얼마요? 9억.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 얼마를 내야 돼요? 6억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으니까 밤 12시에 확정됐으니까 그 뒤로 이쪽 시가 그러니까 조합에게 그러니까 6억을 내야 됩니다. 아, 이건 그냥 콘크리트 값 6억 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분 덤탱이 팔아갖고 몇천억 떨어지는 거고 그냥 40억 지금 그러니까 꾸리꾸리 연탄 아파트가 44억이니까 새 아파트가 50억은 되겠죠. 그 50억 100채만 팔아도 얼마요? 5천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저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100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로 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일반 분양분을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그걸 조합장이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는 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건 끔값 몇 푼 내봤자 이건 소용도 안 되는 거고요. 별 문제도 안 되는 거고요. 저 일반 분양분, 그 떼돈을 벌어 가는, 나눠 가지니까 이제 훨씬 더 이익이 남는다고요. 지금 콘크리트 값 6억은 내야죠. 6억은 내야 되는데, 6억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내면 되죠. 사람들 뭐 은행에서 긁으면 6억 나오고, 침대 밑에 크리넥스 통 6통 들고 나오면 6억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튼 처음에 3억짜리 확정됐고, 5억쯤 될 걸? 물론 여기 이제 5억쯤 될 걸 물가 인상 예상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예상해서 했지만 실제로 좀 돈이 더 나오긴 하겠죠.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5억쯤 될 걸 그런데 실제로 때리는 건 얼마고요? 뭐 9억 1.7배 1.8배 때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이래야 사람들 쫓겨나 사람들 다 내보낼 거잖아요. 네, 다는 아니고 이래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5억쯤 될 걸 그러면은 3억 가진 사람이 2억을 더 내면 2억쯤 더 내면 되죠. 그러니까 개돈 타고 적금 타고 그다음에 은행 좀 대출 받으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을 걸 했는데 새 아파트 다 끝나고 나서 얼마래요? 9억이래요. 6억 더 내래요. 아 무슨 6억? 니네들이 5억쯤 된다고 그랬잖아. 건설사에서는 뭐라고 그러고요? 조합집행부에서는요? 5억쯤 된다고 했지 5억이라고 안 했잖아요.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3억 가진 사람 6억을 느닷없이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분양 시장을 포기한 분양 이제 포기받는 하는 거죠. 새 아파트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소송 들어간다고요. 이놈들이 5억쯤 된다고 해놓고 9억이나 얘기합니다.
나쁜들 형들 좀 벌 좀 주셔. 그럼 뭐 법원에서는 다 뭐고요? 다 이쪽 승이죠. 이쪽 건설회사 승입니다. 왜요? 간단하다고요. 간단해요.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쯤. 거짓말 한 적 없다고요. 건설회사 승. 그러면 다 털려나는 거죠. 아, 나가야 좋죠. 아, 그냥 빨리빨리 그냥 더 덤택이 쉬워서 다 쫓아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주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9억에 주는데,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요? 18억, 20억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늘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뒤로 6억을 내면 되죠. 근데 이제 5억쯤 된다고 했으니까, 어느 다른 사람은,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 뒤로, 관리처분 개인과 있은 뒤로,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1억을 낸 사람은, 앞에 1억, 1억 냈으니까,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억, 1억 낸 게 있으니까, 얼마만 내면 되고요. 4억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한 방에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미리미리 끊어서 낼 수가 있다. 먼저 그런 규정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이제 책 보시죠. 책 보시면 374쪽이요. 374쪽에 네모 2번 소유권 이전 있습니다. 양고 1번 이전 절차. 방거로 1번 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 그죠?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재 없이 대조확정 측량, 그죠? 대조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그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 전원사항을 분양발자에게 통지, 그죠?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뭐 다만은 나중 내용이고 첫째 줄 대조확정 측량, 토지 분할, 토지 분할 위에다가 새 지적도 쓰시고요. 새 지적도를 만드는 거죠. 뭐, 측량이요. 가끔 뭐 보시잖아요. 그니까, 요만한 뭐 판때기 세워놓고, 거기다 망가 같은 거 해놓고요. 뭐, 저쪽에서 누가 이제 작대기 들어서 있죠.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요리요리요리, 조리조리조리조리. 아, 무슨 공법에서 요리요리, 조리조리요. 공간정보법의 측량을 하는 거죠. 토지 분할이요. 토지 분할. 땅을 톱으로 썰어요. 도끼로 쪼개요. 그니까, 지번 부여를 하는 거죠. 지번 부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측량하고 지번 부여를 해서 새 지적도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구나한테 어디 어디 준다 확인하는 거지가 별 의미 없고 난 뭐 하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양과로 그러니까 방과로 2번요. 시행자를 위에 따라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그러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 묘시요. 고시한 후 시장구수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묘시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묘시요. 다음 날에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방과를 이번 첫째 주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새 땅, 새 아파트 주려면 택배회사 연락요. 끈으로 끌고 가요. 고시를 해요. 고시한다고 돼 있죠. 새 땅 어떻게 주냐고요. 고시한다고 써져 있죠. 고시해서 새 땅을 넘겨준다. 고시하면 새 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셋째 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방과로 1번 그러면 기타 권리 딱 넘어가는 거죠. 칠판요. 그래서 아까 기타 권리 다 써놨잖아요. 기타 권리 다 새 땅으로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양과로 2번 방과로 1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기울어진 선 4선 거고요. 종전, 그죠?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돼 있던 웬갖 권리들이요. 지상권, 전세권, 전환권, 임차권, 간이기담보권, 가문료, 등기된 권리, 주임법, 대항요권,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그죠?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죠? 본다. 기타 권리 다 새 땅으로 가서 달라붙는다. 새 토지 건축물에 가서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양과로 3번 이전 등기 또 방과로 1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표시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 표시요. 등기를 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마무리됐고요. 다음 쪽이요. 375쪽에 네모 3번 청산금이 있죠. 양과 1번, 방과 1번가 보면 대지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 표시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표시요.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 표시요.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된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 표시요.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바로 있는 청산금, 표죠.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종전가격은 이미 확정돼 있었고 새 가격 언제 확정되고요? 밤 12시에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주고받고 한다. 방과를 위반, 그러니까 유기정이 불구하고 사업승계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그구요.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표시요.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표시요.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표시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3억, 9억 확정됐으니까 이대로 6억 내는 게 기본. 그런데 미리미리 나눠 내자 그 정한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정관에서 안정했어도 총회에서 정했으면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는 아니겠죠. 최소한 뭐는 확정되고 3억은 확정되고요. 뭐가 있은 다음부터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그 뒤로서 그 뒤로 얼마 얼마씩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장 와서요. 소멸시효 376조 양괄 3번 방괄호 2번 376조 양괄 3번 방괄호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표시요. 다음날부터 이전 고시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이죠. 5년간 표시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표시요. 소멸한다. 뭐 지난주에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민법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된 건데 또 3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는 요 과정이요. 여기 사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이러저러한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부사항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7번요. 정비법 6문제죠. 아까 이 표에서 2문제,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 특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에서 2문제, 차이점과 공통점.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은 다 깊게 안 봤습니다만 4문제 됐고요. 나머지는 다 시간 탱탱 남으니까 뭐가 그런 수준들입니다. 큰 초점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 보셨고 다음 주는 이제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설이 있네요. 오늘 수업 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주에 그러니까 건축법 내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주중에 그러니까 설 잘 맞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